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는 처음 이 꿈의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전에 몇 번 오거나 혹은 한 번 왔는데 안 오고 있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다고 VIP가 뭔지 모르지만 VIP 초청의 날이라고 꼭 한 사람씩 데려오라고 했다고 안 가면 이게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얼굴을 못 본다고 한 번만 가자고 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 계속 이 꿈의 교회를 나오고 계신 분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VIP 초청 주일인데 VIP가 뭐예요? 귀한 분, 소중한 분을 말하죠. 제가 굉장히 설교할 때마다 이 목사는 엄청난 부담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하러 항상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VIP 초청의 날이니까 얼마나 더 제가 또 긴장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지난 3주 동안 많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왜 꼭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왜 꼭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하죠. 왜 꼭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가?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믿고 있는 기독교, 또 불교, 유교, 이슬람, 뭐 힌두교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나는 무교다 하지만 사실은 무교인 사람은 거의 없고 뭔가 자기가 믿는 그런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유독 꼭 예수만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너무 우리가 볼 때 어때요? 다른 종교는 믿으면 안 되고 꼭 예수만 믿으라, 기독교만 믿으라 이럴 때 굉장히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인 종교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굉장히 그게 못마땅했어요. 왜 너희 예수쟁이들은 왜 꼭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저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까지 됐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만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또 수없이 많은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깨닫지 못할 때 교회 가서 죄인이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착하게 사는데 뭐가 죄인이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솔직하게 보면은 자기가 죄인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으로는 죄 짓지 않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근데 인생이 힘들면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누구를요?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왜? 우리를 심판하게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죄 없는 유일한 분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 심판을 받고 사형을 받는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종교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교주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여기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여러분, 석가모니 굉장히 훌륭하세요. 여러분, 공자님도 훌륭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낳을 때부터 그 사람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사랑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에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그 이름, 구원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왜? 앞으로 미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아요. 왜?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생명,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우리가 믿어서, 다른 어떤 사람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꼭 예수를 믿으세요. 아이 저 불교인데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세요. 저 유교인데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죽음을 이제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있어요. 거기 가서 빌고 기도해봐요. 그게 여러분 듣습니까? 우리가 주물로 빚어가지고 그걸 아니면 조각을 해가지고 돌로 만들어놓고 나무로 만들어놓고 거기 가서 빌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허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살아나셨어. 석가모니가 살아났습니까? 마호메트가 살아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신 그런 종교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꼭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하시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가. 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들으셨죠? 그럼 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냐.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해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가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자 시편 127편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재물도 건강도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 또 자녀들도 다 이런 거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다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 청호시장 이런 데 한번 가봐요. 예전에 제가 우리가 도깨비시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새벽에. 이야 지금이야 차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 일로에서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는 리어카 끌고 있잖아요. 여기 역전이 있는데 도깨비 시장까지 올라오면 몇 시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4시 그때 사람들이 벌써 와서 다 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얻을 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
빈부귀천이 모세에 달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름더미 있는 자를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셔야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준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그분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있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아도 축복은 못 받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이제 30몇 년, 거의 40년 다 돼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어. 근데 축복 못 받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신앙생활을 누가 말하면 개떡같이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예수 공로로 구원 받지만 축복 받는 것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시지 없어. 한번 따라서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하면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뭘 보신다겠어요? 믿음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볼 때 어때요? 아, 이호세 목사 오늘 또 넥타이를 노란 거 차고 왔다 막 이렇게 여러분 보고 그럴까요? 아, 언제는 또 파란 거 차고 오더니 오늘 또 노란 거 차고 왔다. 저는 이제 항상 여기 올 때, 제가 이제 이 강대상에 설 때 항상 제 모습에서도 긍정적인 밝은 에너지 그런 걸 제가 주고 싶어가지고 거의 제가 이렇게 넥타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제가 막 멋을 내려고 꼭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밝은 그런 메시지, 그런 에너지를 주려고. 그래서 제가 시커먼 거 그런 건 잘 안 해요. 예, 왜? 아니, 이제 이렇게 제가 목사가 좀 밝아야지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인상 쓰고 찡그리고 있는 거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 쌍꺼풀 하고 코도 세우고 턱도 깎고 막 보톡슨가 뭔가를 막 맞고 막 별거 다 하죠. 아니면 막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이마에 주름이 많은데 제가 어디 충청도 데리고 와서 다리미로 데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 거기는 다리미 같은 게 있어서 데리면은 이게 쫙 펴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가 주름이 이제 좀 많다고 다리미로 데려준다 했는데 지금 한참 기다려도 지금 몇 년 됐는데 소식이 없어요. 예. 저도 이제 한번 가서 성형 뭐 가서 이제 뭘 한번 하려고 해요. 예. 왜냐면 제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그래요.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데 눈 밑에 이거 다크서클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그게 목사님 뭐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한번 여기 유달 성형외과를 갔습니다. 그때 원장님이 뭐냐면 은퇴하고 오십시오 그러더라. 은퇴하고 오십시오. 왜냐면은 이걸 하면은 몇 개월 동안 이게 이제 책을 보는데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서울에 가서는 지금은 수술도 필요 없어요. 레이저로 그냥 쫙 해버리면 한 30, 40분이면 다 한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니까 이제 어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저를 강사로 불러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 막 굉장히 눈도 그러고 뭐 눈이 감길 나오고 주름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니까 딱 그래요. 목사님 저 바뀌지 않았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여기 주름이 많은데 잘라가지고 주름을 딱 올리고 눈도 쌍꺼풀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한 10년은 젊어지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를 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죠.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어디 갈 때 여러분 이쁘게 하고 다녀야 돼요. 나는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냥 침 다 흘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어때? 외모를 사람은 봐. 그러니까 외모를 이쁘게 하고 다녀야죠. 제가 꿈에 교회 올 때 어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올 때는 예쁘게 하고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냐?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이게 종지기만큼 이만하면은요 큰 축복을 못 받아. 믿음의 그릇이 커야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네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 믿고 정말 축복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기 25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러면 여호와가 만복이 그는 내 하나님이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도 제하해 준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라. 사고 재난이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 생명의 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걸 먹고 내가 다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건강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삶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요. 어떤 때는 사고를 통해서,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불행한 일이나 슬픈 일, 또 내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에 시련이 없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은 아 나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러면서 있잖아요. 아 나는 믿음 없어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아. 그런데 여러분 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인생에 그런 시련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망이야, 낙심이야. 그리고 인생의 실패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거 딛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걸 다 딛고 일어나서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싹 다 잃어버려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병들고 아내는 집을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또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국 나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들만 셋 남은 이런 인생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욥도 요셉도 나오미도 그리고 다니엘도 그런 인생의 불행과 그런 비극과 그런 어떤 슬픈 일들과 이런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 금보다 귀합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줄 아는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축복된 삶을 살 수 없고 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TV에서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왔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없으면 나는 거꾸로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첫째,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예수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축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나에게만 유익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후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 하나님을 잘 섬겨 믿음 생활 잘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3,4대 그 후손이 저주를 받는대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후손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다 3,4대 저주를 받아. 다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아합의 후손 다 저주를 받아. 여로보암의 후손이 다 저주를 받아서 어떤 나라 민족을 불문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그 후손이 잘 되는 적이 없어.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어떤 분이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런 어떤 이 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쟁이들, 무당들 이거에 대해서 후손을 딱 조사해 봤어요. 그때 전부 다 깡패, 창녀 뭐 하여튼 이상한 거의 다 그래. 거의 우상 숭배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의 자손과 후손은 1,000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이삭이, 그 손자 야곱이,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대까지 복을 받아. 자, 한번 창세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생겨서 애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며 복을 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겨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노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으로 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자기도 축복 못 받고 자녀들도 복이 안 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축복이 많은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니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래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백배예요. 쌀 한 가마니 나온데 백가마, 열 가마 나온데서 천 가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왜 주셨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은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잖아.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왕성하게 되십시오. 아멘. 창대하게 되십시오. 아멘. 거부가 되십시오. 아멘. 양과 소가 심이 많고 때를 이루어 그래서 어느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교회도요 다른 사람이 시기, 다른 교회가 시기 날 정도로 부흥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업도 다른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사업이 왕성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아들 이삭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어요. 그 후손에게 자손 대대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은 축복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 후손의 천대까지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사무엘하 9장 6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져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므비보셋이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맛을 다 네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른 것은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므비보셋이 있었는데 그가 왕의 상에서 밥을 먹으며 왕자처럼 대접을 받으며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아버지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세요. 원래 그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이요. 그래가지고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갈대아우라는 데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리고 자녀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해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겨 제단을 가는 데마다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손 그 후손에게까지도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후손도 다윗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도 그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겨 믿음 생활 잘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VIP 초청 주일인데 저는 좀 마음이 오늘 막 굉장히 말이 빠르죠.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워십하고 또 특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시간이 짧아져가지고 또 길게 하면 와 또 뭐 새로 오신 분들이 그 목사 되게 또 설교 길게 하더라. 그러니까 막 따발총 같이 다다다닥 해가지고 다 전해야 될 내용을 하니까 막 제가 오늘 그렇게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저도 옛날 조용기 목사님처럼 말이 빨랐으면 좋겠더라. 조용기 목사님 우리 한 3배 정도 해요. 막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혀가 싹싹 돌아가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되고,
경상도 분들이 굉장히 말이 빠르잖아요. 예, 전라도는 느려. 그래서 충청도보다는 낫죠. 아버지 돌이 굴러가유 한데. 예, 그분들은 어때요? 그 장경도 목사님 충청도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예, 여기서 아무리 웃은 얘기를 해도 안 웃고 집에 가서 웃고. 여기서 아무리 뭐 해도 아멘 안 하고 집에 가서 아멘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전라도는 좀 화끈하니까. 네. 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뭐가 와요? 시험이 오죠? 또 때로는 핍박도 오고 유혹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시험을 못 이겨, 시험에 들어. 핍박이 오면 교회를 못 나와. 믿음을 버려. 예수를 부인하고. 또 환난이 올 때 넘어지고 유혹이 올 때 그걸 유혹을 못 이겨.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를 부인하게 되거나 시험에 들거나 죄짓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위태롭게 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위태로워. 응? 굉장히 위태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겨우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죠.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있잖아요. 주일날 빼먹었어. 주일날을.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땅에서 딱 천국까지 성경에도 나오죠.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있어. 그런데 이제 사닥다리를 밟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딱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있잖아요. 어떤 사닥다리가 하나 빠졌어. 그럼 그놈을 하나 빠진 대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죠. 근데 어떤 데 두 개 빠졌어. 아, 아슬아슬해 갖고 그 올라갔어. 근데 여러분, 그 사닥다리가 하나씩 빠지고 두 개씩 빠지는 건 이제 주일 빼먹은 때요. 주일 빼먹은 때. 그걸 주일날 빼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 딱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나 빠지고 주일 두 주 빼먹은 때는 있잖아요. 사닥다리 두 개 빠졌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한.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주일 성수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잘했지. 물어보면 이건 저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잘했어.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은 가만히 있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와, 내가 이거 주일 성수 안 하고 이러다가는 이거 진짜 천국 가는 게 위태롭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죠? 그런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으로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 달라져요. 예? 그러잖아요. 구원은 그냥 내 공로 없어. 예수 피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야.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상급 영광 면류관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다음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 이거 가지고 상급이 영광이 면류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상급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노숙자야. 그리고 개털 모자 써야 돼. 옷도 있잖아요. 느리끼리한 거. 아니, 다른 사람은 막 번쩍번쩍 화려한 거, 막 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막 이런 거 쓰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 써. 다른 사람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멋있는 집이 있는데 천국에 저기 변방에 가서 있잖아요. 노숙자들. 희쭈그리한 옷 입고. 그래도 지옥은 안 갔으니까 감사하지만은 희쭈그리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고 좀 명예 얻고 권력 잡아보려고 또 우리가 어떤 성공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진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얻어도 그걸 내가 이루었어도 여기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받는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거.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왜? 아니 여러분 어때요? 저보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 목사님 이제 교회가 그 정도 성장했으면 좀 편하게 목회하시지 그러냐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뭘 잡았다 얻었다 함도 아니오 나는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도 나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심을 믿는다면 믿음 생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나 있는 건 진짜 믿기나 할까? 아니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내 영원한 운명이 달린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거기 가서는 어떤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면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어떻게 하나님 섬기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꼭 믿어야 되는지. 예수만이 유일한 뭐예요? 구원자이세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이곳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날 때는 순서가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 이게 죽음의 3대 신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꼭 영접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 우리는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믿음 생활 잘합시다. 왜?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과 영광 면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